시간 그리고 일본 전통 의상의 사람들까지 그저 어제 생일을 맞았던 원빈씨 팬미팅 네, 이번 팬미팅은 한국 팬은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의 팬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원빈씨 역시 무척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때문에 각국에서 몰려온 취재진의 경쟁은 물론이고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팬들의 경쟁도 아주 치열했는데요. 원빈씨 역시 많은 준비로 팬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자, 열광하는 팬들 시작! 자, 생일이니까 케이크에 촛불도 껴야겠죠? 이제 생일은 바로 어제였는데요. 촬영으로 바꾼 일정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자, 특별히 일본 팬들과의 만남을 따로 갖기로 한 원빈씨. 짓궂은 질문에 진땀을 빼기도 했는데요. 층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원빈 씨의 모습을 하나하나 닮은 사람부터 한국말 프랭카드를 준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자, 원빈 씨에게 달려드는 팬들 때문에 경험이 나서. 자, 그리고 원빈 씨가 앉았던 자리에 서로 앉으려는 팬들. 어머. 자, 따끈따끈한 의자를 만져보기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축가 무대, 오랜만에 가수 조앤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조앤 씨도 원빈 씨 팬이라고 하네요. 되게 오랜만인지 참 많이 떨렸는데요. 그래도 잘 끝나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또 원빈 오빠 처음 만나봐요. 그래서 너무 잘생겼어요. 자, 축가가 있었는데 답가도 있어야겠죠. 원빈 씨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무대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원빈 씨의 노래. 굉장히 어렵게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활동하고 또 좋은 연기에서 더 좋은 작품으로 팬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원빈 씨 생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